여러분 11시가 됐습니다. 오늘의 웃짤 MVP는 4 3 0 2 0 3 바로 변비왕자 성호. 변비 한번 계속 변비야? 이번 주 웃짤 좀 재밌게 성호야 그렇게 잠깐 축하 성호야 장난인데 삐진 거 아니지? 네 장난인데 무슨 반응이 없냐 개노잼이 맞는 짭니다 성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뻔. 성우 변비랑 잘 어울리는데 왜 정색이야? 시간이 흘러 변비 사건이 잊힐 때쯤 성우는 나에게 그 순간 휴대폰 속 작은 화면이 지옥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난 학교 나왔다. 난 아직 청소 중. 오늘은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어? 아까 친구 화장실에서 똥 싸는 사진 뿌려줬어. 헐, 진짜? 그 친구 속상했겠다. 해솔아. 응? 아까 단체방에서 성우. 성우가 왜? 아니, 그 사진이 좀... 아니다. 청소해. 뭐야? 성우가 왜? 무슨 일 있어? 아까 그 정민이랑 조금... 왜? 정민이가 성우 또 때렸어? 아니요 쌤. 정민이는 친구들 안 때려요. 주먹으로만 때릴 수 있는 줄 아니? 마음을 때릴 수도 있는 거야. 에잉?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때려요? 어떻게 때려요? 니네 막 친구랑 다투다 기분 나쁜 말 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는데. 그래도 너네 누가 놀리거나 함부로 말하면 상처받잖아. 그게 다 마음의 상처야. 근데 상담쌤도 너네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이게 뭘까? 아 국어쌤이 우리 아까 부르셨는데. 아니 이거 내 거 아니. 어디 가? 아, 얘들아 어디 가? 아니 얘얘 얘. 들고 가야지. 여 뺨기맨 같이 가자. 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 정색하네. 야. 너네 오늘도 7시 게임 들어오는 거다. 아, 나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옷도 없으면서 무조건 7시까지 들어와? 아니, 나 어제 밤늦게까지 게임해서 엄마가 안 된다. 아이씨, 초딩이냐? 아직도 엄마 이러고 있네? 알았어, 들어갈게. 오케이! 이지호, 너 또 집에 숨어있기만 해. 야야야, 응? 뒤에. 오케이, 야 내가 잡았음. 지호, 감사. 예, 15명 남았어. 내가 저쪽 살필게. 아, 나 피 떨어졌다, 고기 있는 사람. 야, 지호, 고기 없어? 나? 나...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그거라도 줘. 나 지금 죽게 생겼잖아. 빨리 줘. 아 그래. 아 나 죽었어. 와. 아 김성호 개못해. 아. 야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없음? 미안. 다시 하자. 왜? 너 팀킬 하려고? 그 실력으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실수였어. 꼭 개못하는 애들이 캐릭터만 락꿈이지. 야 나 엄마가 게임 그만하라고 해서 나 나갈게. 아 저러고 다 나가면 인원수 안 맞아서 게임을 어떻게 해. 어 그럼 혹시 내 친구 불러도 돼? 좋아. 이번에 진짜로 1등 가자! 가자! 오, 지우 친구 게임 기다려네. 지우 피 없으니까 고기 먹어야겠다. 무슨 일이야? 이지우가? 야, 근데 지우 캐릭터 나한테 맞아? 왜 가슴이 아, 야, 그만하고 게임이나 빨리 해. 이지우 가슴이랑 똑같은데? 아, 야, 그만하라고. 에이, 하지 말라고. 알았어. 근데 한 번만 더! 야, 너희들 지우가 싫다고 하잖아. 그냥 게임이나 하지. 우리가 어쨌다고. 게임 안 할 거야? 근처에 적 있는 거 같은데. 어디? 어제 게임 재밌었어. 너 되게 잘하더라. 아니야. 우리 다음에도 또 같이 하자. 지오스. 어제 걔 누구야? 게임 잘하던데. 아, 걔 내 친한 친구.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뭐 연락하는 썸 뭐 이런. 뭐냐 이지오? 무술 탈출이냐? 아... 우리 학교? 아, 우리 학교는 아니고 그냥 뭐 어쩌다가 좀 알게 된. 사진 줘봐. 사진? 아 그 전에 하나 보내주긴 했는데. 이거? 오 대박. 우리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너가 어떻게? 아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만나. 만난 적 있어? 아니 아직. 너 이거 랜덤 채팅에서 만났지? 어?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디지털 여자친구라도 만들려고? 아니야, 너네 어제 게임할 때 목소리 다 들었잖아. 개 웃기네. 아. 걔는 너 얼굴 봤어? 어?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제 같이 게임하는 애들 너무 못하더라. 너가 더 잘하던데 왜 같이 해? 아, 그래? 걔네들이 자꾸 게임 같이 하자고 해서. 오늘은 우리 둘만 할까? 응, 나도 둘이서만 하는 게 좋아. 나도 좋아. 지효야, 잘 듣고 있니? 네, 네, 듣고 있어요. 오늘 내 친구가 남친이랑 논다고 나 버렸어. 헐, 완전 서운하겠다. 솔로는 서럽다. 너는 연애 몇 번 해봤어? 어? 한두 번? 지금은 여자친구 있어? 있어. 안녕, 잘 지내. 아이, 농담이야, 농담. 여친은 없고 요즘 관심 있는 사람은 있어. 나도. 아, 진짜? 학교에? 아니, 우리 학교 여중이거든. 너 어디 중이라고 했지? 나는 안전중. 맞다, 저번에 말해줬지. 오늘 내가 너네 학교 앞으로 놀러갈까? 어? 지호 왜 아직 안 왔어? 어? 아, 나 교실문 잠가야 돼, 빨리 나가. 아, 알았어, 미안해. 오늘은 나 학원 가야 돼. 그래, 알겠어. 학교에서 하루 종일 톡했으니까 학원 가서는 집중해서 공부하고 와. 이렇게 같이 노을 보니까 좋다. 지호야, 너는 게임 말고 또 뭐 좋아해? 난 운동도 좋아해. 정말? 나는 운동 잘하는 남자가 내 이상형이야. 아, 진짜? 응. 지호는 이상형이 뭐야? 난 그냥 너 같은 스타일? 나? 뭐야? 아니, 그냥 그렇긴 한데 너처럼 게임도 잘하고 그냥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 좋아. 우리 그럼 영통할래? 그래. 나도 그러면 저녁 먹고 올 테니까 이따 봐. 지호 안녕. 안녕. 지호, 너 운동 좋아한다더니 어깨 진짜 넓다. 아이, 뭐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숨을 헐떡여? 어? 아, 나 그 운동하고 오느라. 너 무슨 운동 좋아해? 나는 그냥 뛰어. 저녁 먹고 조금 뛰고 왔어. 그래서 아직 씻지도 못했어. 땀나서 못생겼지? 아니, 엄청 이쁜데? 아, 그러니까 뭐 땀나서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예쁘다고 해주니까 좋다. 지호는 무슨 운동 좋아해? 나는 축구. 오, 축구 잘해? 아니, 뭐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애들이랑 점심시간마다 해. 나는 점심시간마다 만화책 읽어. 아까 만화책에 손 베었어.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근데 너 손 진짜 작다. 그래? 지우는 손 커? 나? 나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 정도. 뭐야, 훨씬 큰데? 아이, 뭘. 아, 근데 운동하고 왔더니 너무 덥다. 잠깐만. 근데 어때? 나랑 실제로 영통해보니까?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치. 왜, 별로야? 아니, 좋아서. 너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생겼어. 아, 진짜? 아이, 뭐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진짠데? 그리고 너는 말을 예쁘게 하잖아. 아, 진짜? 실제로 만나도 잘 맞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지호, 너 뽀뽀해봤어? 뭐 당연히 사귀다 보면. 해봤구나? 배신자. 아니야. 뽀뽀하면 어때?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호, 그러면 우리 서로 소원 들어주게 하자. 소원? 내가 먼저 전 여자친구랑 어디까지 해봤는지 말해주기. 아, 그건 좀 부끄러운데. 아, 왜? 나도 네가 들어달라는 소원 다 들어줄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학교 친구들을 소개해줄게요. 어? 야 이지호! 응? 왜 이렇게 신났어? 요즘 연애라도 하냐? 아니 뭔 연애야. 뭐야? 진짜로? 아 모쏠 탈출? 여러분 제 친구가 야, 드디어 15년 만에 모쏠 탈출했다고 합니다! 야 비밀이야. 야 라이브 방송 중이잖아. 아 빨리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그 하늘이 친구 지호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변태 복근남이라뇨? 야! 와 지호야! 너 진짜 스타랬더라? 여친도 알아? 지현아 왜 연락이 안 돼? 내가 뭐 잘못했어? 지금 올라간 사진이 빙산의 일각인 건 아시죠? 일단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냥 영상 공개할까요? 그러면 복근남에서 뭐가 될까요? 그리고 왜 반말이야? 지호야, 왜 그래? 해솔아, 청소 거의 다 했지? 네네, 그 거의 다 했어요. 그래, 그럼 이만하고 해솔이는 먼저 가봐. 네. 랜덤 채팅 대화 내용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채팅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또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이랑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좀 지우려고 하는데, 네. 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꼭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돈 안 보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영상 올리면 어떡하죠?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선 안 돼. 돈 한 번 보낸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지호야. 도움받을 곳이 많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보자.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전 그냥 솔직했을 뿐인데. 지호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정말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해? 제가 지현이랑 영상통화하지 않았다면, 아니 그냥 랜덤 채팅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그렇지 않아. 잘못한 건 나쁜 의도로 지호에게 다가온 그 범죄자가 잘못한 거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괜찮아 지호야. 지호 주변에는 더 좋은 친구들이 분명히 더 많을 거야. 아니에요. 친구들은 이미 다 저 싫어해요. SNS에 영상 다 퍼져서 저랑 친구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호도 다른 친구가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 당할 때 그게 재밌고 같이 놀리고 싶었어? 아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치.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지금 지호가 힘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구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 만약 있다면 지호가 용기를 내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 친구에게 조금 털어놔도 좋을 것 같아. 친구야? 응. 물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 아, 그리고 그 범죄자는 경찰에 신고해뒀으니까 연락 오면 내가 바로 말해줄게. 꼭 잡힐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수행평가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줘 짜서 25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자. 중간 때랑 같은 사람이랑 하면 감점이라 했어. 섞여. 네. 자, 가자. 차렷! 경례. 나한테 좀 너 계속 줘라. 우리 인기 스타 지효는 누구랑 짝해야 되냐? 복근 보여주면 내가 짝꿍 해줄게. 지효야, 너 수학 잘하지? 내가 수학을 못해서 나랑 같은 줄 할래? 아, 너 괜찮으면 내가 너랑 나랑 같은 줄 한다고 이름 올린다. 알지? 그럼 어떤 식으로 자료 조사할지는 학교 끝나고 얘기하자. 나도 같이 좋아할 사람 없는데 껴주라. 난 상관없어. 같이 하자. 고마워. 아휴, 친구끼리 뭘. 아, 고마운 네가 매점 사. 그래, 내가 살게. 지호야, 그 랜덤 채팅 협박범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너 걱정할까봐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바로 부른 거야. 정말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치? 네. 그 지연이라고 했던 협박범은 잡고 나니까 40대 성인이었어. 40대 성인이요? 어, 분명히 저랑 영상통화할 때는 제 또래였는데. 지호 혹시 그 딥페이크라고 아니? 네. 그 딥페이크로 영상통화 화면을 만들었대. 딥페이크로 영상통화를 해요? 응. 전혀 몰랐어요. 아, 선생님이라도 그랬을 거야. 지호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믿게 될 수밖에 없겠지? 지호가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지? 네. 온라인 세상에는 재밌는 것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빛과 그림자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건 절대 지호 탓이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나 여러 지원 기관들이 널 도와주고 지켜줄 거야. 네, 감사해요. 감사하긴.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도와줘야지.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선 내 몸이나 얼굴 사진, 내 개인정보를 보내달란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요구에 응하진 않는 게 좋겠지? 네, 저도 이번에 겪고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그래, 힘들었던 만큼 더 성장했을 거야. 그리고 지호는 남을 배려하면서 안전한 온라인 세상을 만드는 디지털 시민이 될 수 있지? 네. 정말로? 정말이죠. 화이팅! 화이팅! 아, 이거 완전 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아바타라지만 사연 속 친구가 아주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해 본 적 있어요? 아, 네. 메타버스 플랫폼이 워낙 인기라서 저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친구랑 같이 콘서트도 볼 수 있고 춤도 추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진짜 친구랑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19로 집콕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상현실의 하나의 새로운 놀이이자 소통 창구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개성 있는 나를 보여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자유로운 주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이곳에도 범죄의 그늘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게임 아이템을 선물해 환심을 산 뒤에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연처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 주 이용자인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기사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 드라마에서도 지호와 친구들이 함께 게임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정민이랑 시경이가 지호의 아바타에게 성적인 말을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괴롭힘을 주는데 사연 속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 직접 한 건 또 아니니까 뭐라 하기도 너무 애매하고, 그렇다고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건 또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맺을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은 최대한 줄이고 수상한 사람과 대화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신고 차단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N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상담 1388 홍보관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화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상담 서비스로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을 관련해 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신고가 필요한 특정 채팅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신고 버튼을 무조건 누르시고 이미지를 캡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처한 이미지는 신고를 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캡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약속!